미니 이야기 샵 13.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혼자 드신 시아버지가 안쓰러워서 모시게 되었는데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시아버지와 실수를 하게 된 후 계속되는 시아버지의 손버릇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의 실화기사 사연입니다. 저희 남편은 외아들이고 저는 결혼 5년 차로 딸 하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바로 아이를 가졌고 이젠 딸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일을 가져볼까 생각 중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여름에 시어머니께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신 지 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신 시아버지가 늘 마음에 쓰였던 우리 부부는 거의 주말마다 시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갑작스런 시어머니를 잃은 큰 슬픔에 많이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한참 이쁠 손녀를 보면서 잠깐이라도 슬픔을 잊으시는 것 같긴 했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거리도 만만치 않았지만 더녀오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하지만 늘 떠나올 때에 아쉬워하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남아 우울해하시는 시아버지를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저희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고 남편은 어려운 결정에 졌다며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시아버님께도 합가를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고맙다며 늙은이가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추워지기 전에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을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 딸과도 잘 놀아주셨고 종종 환하게 웃으시며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 저녁을 가까이에서 챙겨드릴 수 있어서 한결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 아침 등원도 하원도 아버님께서 손수 맡아서 해주셨고 딸아이도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서히 일을 알아보려는 욕심도 생겼고 그저 아버님께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다면서 2박 3일 일정이라고 혼자 아버님을 모시게 해서 미안하다며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오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아버님이 그리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기에 걱정 말고 일 잘 끝내고 잘 돌아오라고 하고 남편을 보냈습니다. 늘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딸아이를 등원시켜 주시고 헬스를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동네 기원에 들러서 바둑을 두신 후에 새롭게 사귄 친구분들과 점심을 드시고 딸아이를 하원시켜서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틀은 그렇게 빠르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출장 마지막 밤 저녁 식사 후 딸아이를 씻겨서 재워놓고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노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시어머님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슬픔에 잠긴 시아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알 수 없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나 봐요. 오늘 저랑 위스키 한잔 하시겠어요? 했습니다. 사아버님은 그래, 오늘은 좀 마저야 잠이 올 것 같다 한잔 하자꾸나 하셨고요. 시아버님과 저는 한두 잔 위스키를 홀짝이며 시어머니와 관련된 추억을 회상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 결혼 당시에는 연애라는 게 흔하지 않던 시대였답니다. 시아버님은 대학 시절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고 집안의 격차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님과 인연이 닿아서 선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시아버님은 공직에 있으셨고 시어머님은 약대를 막 졸업한 여대 졸업생이었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께선 시어머니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으셨답니다. 또한 시어머님도 시아버님을 별로 내키하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추진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결혼을 하셨답니다. 같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집안 간에는 친분이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래도 살면서 정이 들었고 시어머님께서 잘해주시니 고맙고 미안했다고 합니다. 약대를 나온 시어머님께선 약국을 차리셔서 자기 일이 있으셨지만 출장이 잦아서 늘 미안했던 시아버님이셨는데 항상 불만도 없고 내조를 잘해주신 시어머니셨더라고요. 이제와 생각하니 잘해준 게 없었다고?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마음에 걸린다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시아버님은 조용히 안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을 토닥이다가 아버님과 포옹을 떠었는데 묘한 분위기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은 취해 다른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 둘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시아버님께 어젯밤은 살수였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하자고 그리고 비밀을 꼭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님도 이를 동의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출장 스케줄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후 저희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한 달 후 남편이 회식이 있어서 좀 늦는다고 연락을 받고 사아버지와 딸과 함께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허리를 안았습니다. 놀라서 뒤돌아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했더니 내가 자꾸 네가 생각난다. 나 어쩌니 하시는 게예요. 저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딸아이가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어서 더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아버님 그만하세요 했습니다. 조용히 시아버님이 팔을 푸시고 본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밤이 너무 길었습니다. 설거지를 대충 마무리하고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12시간 다 되어서야 집으로 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시아버지는 눈도 안 마주치시려 하였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이게 편했습니다. 그러나 딸아이 등원과 하원은 여전히 전담을 하시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속게 생각한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많이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묻힐 거라고 제 스스로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느 날 몸이 안 좋다면서 딸아이만 등원을 시키시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제게 오시더니 청소를 대신해 주겠다며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손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남편에게만 그는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지쳐갑니다. 주말에 남편이 바람을 쐬러 가자고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불편했지만 남편이 모처럼 시간을 냈다고 했기에 딸아이와 아버님도 함께 시외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우리는 잘 꾸며진 잔디가 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작고 예쁜 카페에 들러서 차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시아버지가 사진을 찍는다며 카페 밖으로 나가고 저와 남편이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남편이 말하더군요. 힘들지 여보, 그리고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잊지 않을게, 앞으로 더 잘할게.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목이 메어 물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염치로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니요, 전 괜찮아요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이제 그만 모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기회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절이 나오니 저는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요즘 들어 시아버님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십니다. 늘 하시던 수영과 헬스에다가 주말에는 등산도 다녀오십니다. 그러시면서 늙어서 매가 아프면 너희들만 고생시키는 거라고 하십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에게도 운동을 권하시지만 너무 바쁜 남편은 밤늦게 들어와서 새벽이면 출근을 하니 도통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건강관리에 힘쓰시는 시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하네요. 이런 부자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시아버님을 떠어놓을지 기회가 안 생깁니다. 아버님과 떨어져 살면 제가 숨을 좀 쉴 것 같은데 말입니다. 물론 이 무거운 죄책감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겠죠.
시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실 수 있는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제 옆에 오셔서 제 엉덩이를 만지시면서 저녁 메뉴를 물으십니다. 딸아이는 늘 제가 소리 지르면 들릴만한 공간에 함께 있는데 시아버님의 원하지 않는 스킨십은 계속됩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라면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에게 말하면 믿어줄지도 의문이고 막상 이 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될지 정말 힘이 듭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너무 양심 없는 거 알지만 가정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솔직히 며느님 편에서 답이 있더라도 드리고 싶지 않지만 남편분과 우리 어린 자녀를 위해서 작은 의견이라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